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정부에서 그리고 정치인들도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의료 행정을 한다는 학자들도 그나마 곁에 있었던 우리 임상 의사들도 그런 분들한테 과중한 책임감을 전가하고 있는 사회가 된게 아닌가. 뜻을 맡던 사람을 잃었다는 거. 근데 그 짐을 만들어준 게 그러면은 윤한덕 선생님 센터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한테 과중한 책임을 준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응급의료 체계라는 게 굉장히 보잘것없었어요. 보잘것없었고 응급의학과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쓴게 지금 몇 년이 안 됐죠. 근데 저도 이제 충북권역 응급의료 센터장을 몇년또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저는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나서 행정가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중앙단체로 되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건복지부라는 데가 좀그 이제 어떤 데냐면은 가보면 이렇게 순환처럼 많이 움직이세요. 2, 3년 정도 있으면 딴 부서로 가시게 되고. 근데 이제 윤현덕 센터장은 사실은 응급의료 센터를 만들고 응급의료 센터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15년 전에 이제 할때 이제 아예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처음에 쉽게 말해서 사무관 같은 사람으로 가신 거죠. 거기에서 십몇 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전체 권역 응급의료 센터를 운영을 하는 책임을 갖게 된 이제 그 중앙응급의료 센터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처음과 지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첫 번째는 일벌레라고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잘안 차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 거를 챙겨놓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 센터장님은 만나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더 희생함으로써 발을 뻗고 잘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응급의료 센터에서도 전공의 이런 사람들을 보지 말고 전문의로 다 바꿔서 금방 볼수 있게 하자. 그러면 전문의가 더 노력을 하고 더 고통을 당하는 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계속 세우신 거예요. 세우셨고 저랑도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가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은 권역민들이 조금 더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잘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를 다 떠나가지고 환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더할수 있을까? 그냥 앉으면은 항상 되게 일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뭐 국민들도 관심이 되게 높죠. 이국종 교수도 그렇고 이국종 교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양도 센터장은 대부분 몰랐죠. 언론인들도 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 쓰는 글은 다 그냥 잃어가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언론인들도 알았던 거죠. 이게 빛이 나지 않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 그걸로 우리 센터가, 우리 의료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 저희는 응급의료에 관해서 핵심 인력을 하나를 잃은 겁니다. 전문의로서는 그게 굉장히 괴롭고 아쉬운 일이죠. 그리고 유가족을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유지가 어떤 건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바랬던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